국제뉴스 짚어보는 지구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재환 KBS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가요, 이게?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 그렇죠. 사퇴했네요. 그렇습니다. 뉴욕 주의회마저 탄핵을 추진하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이었죠. 뉴욕주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이 11명이다라는 검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사퇴한 겁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가장 오랜 친구였던 바이든 미 대통령마저 이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다면 수사 결과가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 쿠오모는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민주당 지도부마저 등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물러난 걸로 보이고요. 쿠오모는 사퇴하면서도 하지만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한번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I have done it all my life. It's who I've been since I can remember. In my mind, I've never crossed the line with anyone. I kissed a woman on the cheek at a wedding, and I thought I was being nice, but she felt that it was too aggressive.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are not 11 women who I truly offended. There are. And for that, I deeply, deeply apologize. 네,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선을 넘은 적은 없다고 했다가 그렇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가 네. 여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 여성이 11명으로 나와 있죠. 그중에서 전직 보좌관들이 잇따라 지금 블로거나 자신의 블로그 또는 방송에서 출연해서 당시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피해 여성과 검찰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What he did to me was a crime. He broke the law. That he did not obey the law in many situations and in many cases. So now he has to face the consequences of his actions.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has concluded that Governor Andrew Cuomo sexually harassed multiple women and in doing so violated federal and state law. 네. 그러니까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은 뭐 변명할 권리가 물론 있는데 정치인이 저런 자리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좀 명확히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쿠오모는 근데 팬데믹 영웅으로 불렸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뉴욕이 한때 하루 3만여 명 정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빠른 방역 조치로 수치가 감소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방역 조치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기도 했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매일매일 솔직하게 전달하면서 상당히 인기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매일 브리핑을 직접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CNN 앵커, 자기의 동생입니다. 자신의 동생 크리스 쿠오모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형제 또 가족애가 묻어나오는 인터뷰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Governor Andrew Cuomo, I appreciate you coming on the show. Thank you. I love you. I'm proud of what you're doing. I know you're working hard for your state, but no matter how hard you're working, there's always time to call mom. She wants to hear from you, just so you know. Yeah, I called mom. I called mom just before I came on the show. It's not what By the way, she said I was her favorite. She never said Good that. Good news is she said you were her second favorite. Second favorite son, no. Christopher. We both know neither of us are mom's first or second favorite in the family. I can't believe you're lying to my audience. You've blown the credibility of the entire interview. I should have ended it before. Second favorite son. Listen to the words. I didn't hear it. Listen to the Politicians words. Politicians are very tricky. You throw a word in there after the first time you said it, creates a lot of doubt. But I appreciate you clarifying. Not me. Straight across the plate. Stay Straight strong. Straight across the plate. Stay strong. Stay for your people. And I appreciate you being here. I love you, brother. 네, 저게 뭐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CNN에 실제로 방송된 인터뷰죠.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근데 뭐 가족애가 좋은 건 좋은데, 네. 저 앵커도 근데 이 사건 과정에 좀 연루가 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CNN 앵커 크리스 쿠오모가 검찰 수사 결과 이후에 그 대책회의가 열렸단 말이죠. 그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언론 발표문을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좀 받고 있어요. CNN은 하지만은 징계를 내리진 않았고요. 다만 이번 스캔들 직접 취재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대책회의에 절대 참석하지 마라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뉴욕타임스 보도대로 성추행 의혹에 직접 관여했다면 언론인으로서 이해 충돌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리스 쿠오모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끈끈한 가족애가 형 사건을 기화로 동생의 발목까지 잡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뉴욕 주지사였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죠. 마리오 쿠오모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1983년부터 세 차례 12년간 뉴욕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20대 시절 정계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겠죠. 쿠오모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아버지 선거 캠프에 합류했고요. 아버지가 뉴욕 주지사로 취임한 뒤에는 정책 보좌관 역할도 했고 또 뉴욕주 검찰의 검찰청 검사로도 일을 해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주택도시개발부 차관과 장관을 임명했고요. 굉장히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죠. 이번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뒤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에 물망에 오르기도 했어요. 상당히 인기가 높은 인물이었죠. 그동안 쿠오모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지사 4선 출마 굉장히 좀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쿠오모 주지사 또 전 부인이 있습니다. 전 부인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딸입니다. 당시에 정치 명문가와 결혼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 주목을 받았는데 2005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한 뒤에 세 명의 딸을 혼자서 키웠어요. 수시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세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쌓아온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저 좋은 집안에서 겉으로는 저렇게 좋은 가족애를 보여주는데 뒤에서는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만 확인된 것만 1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성추문으로 중도하차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8년에 엘리어스 피처라는 주지사가 당시에 고급 매춘 조직의 그 고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사임을 했고요. 바로 그 다음에 주지사 선거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스피처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전국에서 가장 부패한 주를 꼽았는데 6개 주를 꼽았는데 뉴욕 주를 첫 번째 주로 꼽았어요. 2006년 이후에 뉴욕 주에서 주요 선출직에 당선된 16명 정치인 가운데 9명이 부패로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네. 쿠오모가 탄핵은 일단 모면한 거네요. 불명예 퇴진을 스스로 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또 받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저희도 하루 쉬고요.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